제가 실례를 한 것 같네요. 아니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저기 우리 일숙이랑 무슨 일을 같이 하세요? 아 일숙이 제 매니저입니다. 누가요? 우리 일숙이가요? 걔가 그런 일을 언제 해봤다고? 아주 잘합니다 매니저 일. 저기 내가 그쪽을 알아요. 우리 일숙이가 고등학교 때 그쪽 하도 쫓아다니고 팬레탄지 뭔지 한다고 공부는 뒷전이고 힘들었다고요 우리가 그쪽 때문에. 네, 제 열렬한 팬인 건 잘 압니다. 그러니 제 매니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요. 우리 일숙이 유부녀인 건 알죠? 네. 그 남편이 지금 두바이에서 돈 벌고 있는데요. 얘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우리 사이도 기분 안 좋을 거고요. 얘가 무슨 정신에 이러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엄마! 너 이 집에 무슨 방송 일 하고 다닌다는 게 이 사람 매니저 일이야? 네. 당장 관둬. 동네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나중에 남수방 알면 어떡하려 그래? 상관없어요.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고요. 그 인간... 그 일도 상관없어요. 왜 상관이 없어?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. 엄마 왜 그렇게 날 못 믿어? 오빠 가세요.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. 야 일숙아. 엄마. 엄마 딸 올케처럼 똑똑하진 않아도 바보 아니에요. 나 처음으로 일다운 일 하고 있단 말이야. 즐거워요. 저 좀 내버려도 두세요. 쟤가 왜 저래? 자꾸 바람이 들어서. 모임? 내가 그런 자리를 가도 되는 거야? 아니, 그래도. 너 안 오면 나 혼자 짝도 없이 있어야 되는데. 그러길 바라는 거야? 알았어. 응, 내일 통화해. You said. 예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, 점장님. 3만 원 당첨되었습니다. 아, 3만 원, 아. 아, 뭐 3만 원 가지고 그래? 우리 집 돈 많아. 내 얘기했지? 대구에서 유명한 천부잣집. 3만 원 내면서 지방까지 들먹이세요. 자, 이거 먹을까? 떡볶이? 순대국. 뭐? 왜요? 점장님, 저 내일 월차 좀 쓸게요. 월차? 예. 왜요? 뭐 데이트라도 있나? 아니요, 데이트는 아니고요. 기현이가 모임 있다고 같이 가자고. 우와, 진짜요? 파트너? 어, 그럼 진짜로 커플 탄생하나? 커플? 어, 바꿔, 바꿔. 이야, 진짜 잘 어울려. 저도 잘 어울려고 했잖아요. 사기롭지 않고. 근데 어떤 모임이에요? 회사 사람들 모임이래요. 그런 애는 뭐 좀 차려입고 그러고 가야 하지 않나? 그러니까요. 저도 실은 아까부터 뭘 입고 가야 하나 고민이었어요. 동생 옷 빌려 입고 가죠 뭐. 아, 지난번에 선보러 나왔을 때처럼 그 맞지도 않는 구두 신고 다리나 삐고 뒤꿈치 까지고 그러려고? 조심해야죠 뭐. 차라리 그냥 가요. 왜요? 아니 그런 옷도 좀 여성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입어야 어울리지. 꼭 남자가 여자 옷 빌려 입은 것 같고 이상하던데? 이상했어요? 응. 정 의상이 그렇게 신경 쓰이고 그러면 안 가도 되지 않나? 굳이 가야 되나? 그렇게 불편한데? 아니 나야 상관없지만 그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럼 내 생각은 그래요. 또는 휴대전화로 조사했